그 다음에 이제 이 스터드 관련된 문제인데, 스터드. 스터드 관련돼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이 스터드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를 우리가 스터드라고 하는데, 스터드라는 거에 원래 영어에서 쓰는 거는 이제 못, 징 이런 뜻이죠. 신발에 튀어나와 있는 거. 그 최초의 징, 못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현대로 오면서 이런 과정을 거쳤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왔어요. 이런 식으로도 오고. 근데 이런 식으로 왔는데, 스터드는 우리가 이걸 못이나 징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이 모양상으로 지금 AG 축구화와 그 다음에 FG 축구화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이 축구화의 스터드의 모양은 미세하게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스터드의 역할은 동일합니다. 그립을 발생시켜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들어가는데, 잔디 상태에 따라서, 구장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축구화를 선택을 해야 되죠. 적절한 스터드를 갖고 있는. 이제 거기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 환경에 맞는 스터드를 고려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분 TNC 같은 경우에 이제 추가 질문이 그거였어요. 인조 잔디가 만약에 카페장처럼 되어 있거나 하다. 그러면 카페드 인조잔디에서는 AG를 심는 게 좋으냐, TFR을 심는 게 좋으냐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인조잔디가 카펫형이라고 하면, 카펫형이라는 거는 잔디의 길이가 없기, 그냥 없이 그냥 담요처럼 평평한 상태죠. 그러면 이 스터드가 역할을 할수 있는 지면 상태가 되질 않죠. 우선은.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이 AG 스터드, AG 플레이트를 갖고 있는 이 AG 축구화가 인조 구장이라고 하더라도 구장의 상태가 카페형이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그립을 발생시키지 못하니까. 그때는 그립을 많이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라운드와 이런 TFR을 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리뷰를 할때 이런 제품과 이런 제품들이 있고, 뭐, SG도 있고, ACG도 있고, 여러 스터드가, 제 스터드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 스터드를 갖고 있는 제품의 리뷰를 할 때, FG, SG, ACG, AG, TF, IC, 이런 것들은, 말씀드렸지만, 스터드의 형태, 아웃솔의 형태가 아니에요. 운동장의 상태예요. 운동장의 형태. 터프 그라운드는 대표적인 아스트로 터프라는, 과거 인조잔디를 만든 회사의 브랜드죠. IC라고 불리는 것도 인도어 코트예요. 실내 코트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FG 그러면 펌 그라운드인데, 딱딱한 형태의 그라운드예요. 천연 잔디를 기준 전제로 했던. 그 다음에 AG 그러면, 제가 다른 영상에 보였던 AG는 AG 플레이트로 되어 있지, AG 스터드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여기 보시면. 그 얘기는 뭐냐? AG는 인조 구장용이라는 뜻이고, FG는 천연잔디 중에 약간 딱딱한 곳이고, SG는 천연잔디인데 부드러운 땅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스터드의 모양이 AG와 FG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다르다. 그러면 이게 AG 스터드다, 이게 FG 스터드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냥 스터드인데 AG에 맞게 구성된 스터드고 FG에 맞게 구성된 스터드예요. 다시 말하면 스터드는 그 운동장의 상태에 맞게 제품이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FG 축구화라는 거는 FG 환경에 맞게 스터드가 설계되어 있는 축구화란 뜻이지, 그 자체가 FG 스터드가 아니에요. AG 축구화라는 거는 인조 잔디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축구화와 그에 따른 인조 구장에 맞도록 설계된 스터드, 징의 형태를 가진 축구화예요. 그러니까 AG는 그 자체로서 스터드가 아니라 AG 구장에 맞게 제작이 되어 있는 축구화란 뜻입니다. 그래서 FG를 AG에서 신으면 안 되고, SG를 HG에서 신으면 안 되고, FG를 HG에서 신으면 안 되는 이유. 그러니까 신으면 안 된다고 하면 금지라의 상황이냐, 아니면 비추천을 하느냐. 당연히 비추천이죠. 왜냐하면 가장 적합하게 각 그라운드 환경에 최적화되도록 설계된 스터드를 그와 맞지 않은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신발의 최적의 성능이 나오질 않겠죠. 그러니까
FC, SG, HG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커뮤니티 상에도 무지하다. 그거를 구분 못하고 FG를 그 인조구장에 사용하는 거를 어떤 분들이 이제 왜 무지한지, 그걸 무지한 짓이라 표현할 수 있냐? 무지한 짓이죠. 왜 무지하냐? 그 무지를 넘어서 무식하다고도 할 수도 있어요. 무식이란 말이 이제 인식 자체가 없는 거니까. 왜 그러냐? FG, SG, HG 이런 거를 스터드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 AG든 FG든 결국 스터드가 달려있으니까 아무 데서나 쓰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면. 근데 말씀드렸듯이 FG를 Fun Ground, SG를 Soft Ground, AG를 Artificial Grass, 그 다음에 뭐죠? HG를 Hard Ground라고 가정을 하면 각각은 그라운드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FG를 AG로 AG에 쓴다든지 SG를 IC에 쓴다든지 하는 것들은 뭐냐, 기본적으로 신발의 용도를 구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신발의 용도를 인조잔디용을 천연잔디에 쓰고, 천연잔디용을 인도어코트에 쓰고, 인도어코트용을 천연잔디에 쓰고, 그거는 뭐냐, 용도를 구분을 못하는데, 그럼 왜 용도를 구분 못하냐?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그라운드 상태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천연잔디, 인조잔디, 터프, 그 다음에 말랑말랑한 천연잔디가 있는데 사람들이 인조잔디와 천연잔디와 아스트로토프 구장을 구분을 못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무지하거나 무식한 짓인 거죠. 그래서 그라운드 환경에 맞도록 축구화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없어요. FG를 뭐 인조에 쓰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쓰고 싶으면 쓰라 이거죠. 근데 쓰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무지한 짓이다. 왜냐하면 제 용도에 맞게 쓸 줄을 모르니까 그런 바보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브랜드 쪽에서 이거는 인조잔디에 최적화되도록 만든 신발입니다 그러는데 이 인조잔디용 신발을 물렁물렁한 천연잔디 갖고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스터드 길이가 짧고 여기 막 기능이 다 달라붙어서 못 신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에이지를 인조구장 비슷한데 아스트로 터프 구장에 갖고 들어갔어요. 터프 구장에 들어가면 그립이 아예 쭉쭉쭉 미끄러지죠. 우레탄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도 신는다 할 수 없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말릴 수는 없어요. 말릴 법이 없으니까. 근데 본인의 갖고 있는 그 신발에 최적의 성능을 끌어낼 수도 없고 제대로 축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짓을 왜 하냐. 그러니까 단순해요. 그 FG를 쓰는 사람들은 인조구장에서 FG나 AG는 기본적으로 스터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터드라고. 그러니까 스터드니까 어차피 생긴 모양도 비슷하고 크기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하니까 FG를 AG에서 왜 못 신느냐? 아주 단순하죠. 소재와 크기와 디자인이 다른 이유는 다 있는데 그런 식이라고, 그런 논리라고 비슷비슷하니까 다 똑같을 것이다.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 아디다스, 나이키가 축구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다 똑같지. 뭐 고민을 하죠? 어차피 비슷비슷하게 생긴 건 다 똑같은데 그러면 사이즈도 다 똑같아야 되고 신발의 기능도 다 똑같아야 되는데 네. FG가 AG 스터드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쓸 수 있다 그런 논리라 그러면 지금 같은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비슷비슷한 축구화인데 뭘 고민하냐 이거예요. 아무거나 사도 다 똑같을 텐데. 그러니까 제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거를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초중고 대학생들이 제일 문제긴 해요. 그 부분에 예, 운동장에 맞게 제대로 지금 축구화를 선택을 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빨리 좀 우리나라에서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다. 예, 이렇게 봅니다.